그래서 시장을 전망할 때는 그 유효 수요가 충분한가,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한가를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네. 서울에 사는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2022년 수준에서 이게 3이라는 얘기는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의 양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네. 유효 수요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게 감소했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 시간에 부동산 쪽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이지요. 광순의 북덕방과 내집 마련 프로젝트라는 네,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광순의 북덕방 이광수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이슈가 뭐 항상 많잖아요. 경제 시장에는. 그렇죠,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팔로우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대표님, 부동산 시장 이슈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주목할 만한 부동산 시장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에 비하면 조금 이제 무겁게 움직인달까?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요즘은 뭐가 있나?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요즘에 네.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한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가요. 뭐 1, 2월도 사실 가격이 하락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한 부동산원 지표에 따르면 서울이 보합권으로 회복했다고 할까요? 어쨌든 가격이 상승 하락세를 좀 멈췄고요. 뭐 전국은 아직까지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판단해야죠.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 판단에 이제 대표님 조금 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판단을 각자 하시겠지만, 대표님 생각에는 그렇다면 하락세에서 잠깐 이제 보합으로, 이게 확뛴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성을 여기서 좀 보는 타이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 가격이 하락했기 아, 하락해서, 때문이에요. 예, 네,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실 수요가 생겨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그렇잖아요. 뭐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국면에서도 회복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계속 오르는 구간에,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르는 구간에서도 하락했다가 또 오르고, 아, 그래서, 아차! 그때 뭐왜 팔았지? 뭐 이러기도 하는데. 왜 팔았지? 혹은 살 걸. 뭐, 그러니까 사실 모든 자산 가격이 일방향적인 방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은 어쨌든 하락을 하니까 누군가 또 사고, 그래서 일시적인 변화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부동산 내에서도 그렇다면 아파트 시장은 어떤지, 뭐그외 시장은 어떤지 이렇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 이 도표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보여주실 건데, 이게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쵸, 일단. 좀 장기적인 흐름을 일단 보자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월별이나 주간 가격이 나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서 그리고 전망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모든 자산 시장에서는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뭐 채권이다 마찬가지로 사실 수요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의 수요가 충분하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자산 시장하고 부동산이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주식의 수요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살수 있어요, 누군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주라고 그러면 그 단위당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풍부하고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달라요. 단위당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게 뭐냐면 시장을 결정하는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고요.
유효수요여야 해요. 시장을 진단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할 때 쉽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 여러분 강남은 집값 안 빠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 다 사고 싶죠? 그렇게 모두 다 사고 싶은데 어? 수요가 그렇게 충분한데 어떻게 집값이 빠집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관행적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요? 사고 싶은 마음과 살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 사고 싶죠. 그런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다르죠. 사고 싶은 마음과 사는 거하고는 일치될 가능성이 있어요. 금액이 작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내가 사고 싶지만 살 수 없어요. 그게 유효수요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전망할 때는 그 유효수요가 충분한가,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한가를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에 사는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네. 크게 여기서 지금도 안 변했는데요. 2022년 수준에서 이게 3이라는 얘기는 중간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의 양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30이었잖아요. 30채가 있었어요. 100채 중에서 30가구가 넘는 가구는 그래도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있었는데 10년 전에는 지금 3채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수요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요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유효수요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게 감소했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그렇죠.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가격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10년 동안 2배에서 네. 3배가 올랐는데 소득은 그만큼 못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금리도 그렇죠. 높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 뭐 예를 들어서 DSR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도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데 대출 엄청 이렇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도 한계가 노출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전제로 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유효 수요다. 그렇죠. 네. 살 수 있는 수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인구도 막 증가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전제해요. 그런데 저성장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살 수 있는 그리고 수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경제학에서도 나온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그렇게 성장할 때는 쉽게 말해서 공급이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는 시장이었다면 이제 수요가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미분양 아파트도 똑같거든요. 네. 수요가 있는 곳에 분양해야 팔리는 거지. 수요가 없는 곳에 분양하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향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유효수요 관점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가지고 와주신 자료가 서울 아파트 그럼 누가 팔고 있나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효수요 다음으로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네. 게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건데 네. 수요는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진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건 시장에서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도 내가 안 팔아요. 그럼 가격이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 시장에서는 가격의 결정권자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얼마에 팔 건가 그리고 그 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는 표를 보시면 네.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요 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게 한 5만 가구 정도 됐는데 최근에 8만 가구로 증가했고요. 매도 물량이 지금 아래 차트에서는 검은 색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프. 그래서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네. 건 쉽게 말해서 수요가 감소한 상황 속에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네. 가격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표도 중요한데
이게 과연 추세적일 거냐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이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냐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면 누가 팔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조사해 봤더니요. 장기 보유자들이 팔고 있는 매물의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의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제가 주식하고 자꾸 비교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손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락하면 더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동산은요, 내가 산 가격에서 크게 빠지면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손절하고 파실 때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어도 내가 사용을 직접 하거나, 그러니까 그 집에 살거나. 그렇죠. 그렇죠. 살면서. 아니면 임차인이 있거나. 그렇죠. 전세를 주거나 뭐 월세를 주거나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산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사가 산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절대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은 경매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빠지면 파니까. 근데 버티다가 경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파는 사람들을 봤더니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 전부 다 두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빠지더라도 나는요. 파는 사람들은 돈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는 아니야. 그렇죠. 네. 계속 두 배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으면 이거 매물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 안 빠져도 높으니까 이게 계속 매물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는 워낙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빠져서 팔아도 그래도 수익 구간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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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근에 요거 한 번만 더 보실래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서울의 강남의 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의 변동입니다. 근데 앵커님 잘 보세요. 2021년도에 이 아파트가요. 2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돼요. 지금 제일 꼭지에 있는. 그러다가 1년이 좀 지나서 갑자기 15억 8천만 원으로 떨어져서 거래됩니다. 그렇잖아요. 뚝 떨어지죠. 근데 누가 아파트를 이렇게 주식도 아니고 막 8억씩 싸게 낮게 가격에 팔까요? 흥미롭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을 보면 장기 보유했던 사람이에요. 장기 보유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락해도 나는 돈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 뭔가 막 안 좋아.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근데 그 낮은 가격이어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쉽게 산 가격에 비하면. 그렇죠. 장기로 보유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팔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시장에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서 팔 때 누구냐. 사람들은 얘기했죠. 영끌해서 산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빚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 못 버텨서 파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때 팔려고 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특히 수요가 없을 때는 하락폭도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는 사람이 누군지를 사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파는 사람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물론 뭐 다양하겠지만 크게 보자면 장기 보유자냐 아니면 산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냐 뭐 연근한 분들이냐 뭐 이렇게 좀 보는데 지금 대표님은 장기 보유자가 팔고 있다라는 부분에 지금 그럼 뭐 장기 보유자들이 왜 팔까? 그러니까 아까도 전제했듯이 그분들은 일단 가격이 올랐다는 거 하고 장기 보유자들 입장에서 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하면 사실은 팔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죠. 그 이미 산 가격에 비해서 지금 팔아도 뭐 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투자처가 있는데 어쨌든 돈이 필요해서 지금 팔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의 그거는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도 거기에는 좀 녹아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파는 분들 입장에서 좀 이게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어요. 좀 더 길게 이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구주의 연령별 부동산 비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일단 전체 가구의 자산은 5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부동산은 3억 7천 정도 돼서 부동산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계가 부동산을 들고 있는 비중이 사실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령별로 구분해 보자는 거죠. 네.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30대 같은 경우에 부동산 비중이 50%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점점 더 높아가잖아요. 그러다가 60세 이상이 되면 78%,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되면 80%가 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라고 보면, 네.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이걸 보면 역사를 보실 수 있어요. 흐름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 이런 겁니다. 30대에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수도권에 네. 아파트를 청약 받든지 마련한 다음에 그 네. 가격이 오르면 그걸 팔아서 서울로 예를 들어서 진입하고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모아서 부동산을 옮겨나가면서 자산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소위 좀 더 상급지나 뭐 넓은 곳이나 그렇죠. 뭐 이런 곳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소득이 생기거나 네. 그걸 모아서 대출을 봐서 집을 옮기는 방법으로 자산을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는 반대입니다. 미국은 생애 최초 주택을 사잖아요. 네. 그럼 대출을 처음에 엄청 많이 일으켜요. 모기지를 일으켜요. 70%, 80%.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기지 갖고 가격도 오르면서 가면 갈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자산 현황인데요. 평균 자산입니다. 미국의 금융자산이 가계가 60%가 넘어요.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 자산 비중이 29%예요. 현저히 차이 나죠. 그건 뭐냐면 이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도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살 때 젊은 층에서 사서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빚을 갚아가면서 나머지는 금융 자산에 투자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생길수록 빚은 줄어들고 부동산의 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돈이 생기면 다 모아서 또 부동산을 사고 또 이사 다니고 그래서 미국은 평균적으로 한 집에 사는 게 뭐 15년, 13년이 되죠. 우리는 서울 같은 경우는 6년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이사 가는 거죠. 집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쉽게 말해서 부의 축적 수단 그리고 투자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훨씬 더 많아지고 지금 자산 중에서 대부분 부동산이 8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부동산을 팔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이런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장기 부자도 또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한국의 또 부동산이 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네. 네. 다시 짚어볼게요. 첫 번째 유효수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아파트를 팔고 있다. 최근에.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또 특징. 네. 네. 이런 부분 중심으로 보니까 이제 논리가 다 서는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유효수요가 감소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쉽게 말해서 오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 더 보고 싶은 네. 이 그래프가 대표님이 가지고 와주신 것 중에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증감 현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쵸.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쵸. 싶어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네.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네. 일단은 제가 뭐 가격도 전망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관심이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 그럼 언제 하지? 그렇죠.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전체적인 제목 내 집 마련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그런 전망도 해드리지만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시장의 변화에서 네.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심지어 하락하는 시기는요. 10년 만에 오는 시장이에요.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죠. 이게 부동산 시장은 길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변화가 느린 거 아니냐. 주식이나 이런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무겁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격이 심지어 떨어지는 시간은요. 네. 10년 전에 한번 떨어지고 1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집 마련을 그러면 고민하셔야죠.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왜 드리냐면 저는 내 집 마련도 투자하는 분들처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늘려나가다가 2021년도에는 아파트를 줄여요.
근데 2021년도는 어떤 해냐면 아까 제가 실거래가 보여드렸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실거래가가 가장 비쌌을 때요. 아. 가격이 올랐을 때 줄인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삽니다. 네. 대단하죠.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잘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무주택자분들도 네. 투자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아. 가격이 빠지면 사고 가격이 올랐을 때 내 집 마련 하면 안 되죠. 근데 반대로 2021년도에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 집을 누가 샀는지 아세요? 무주택자분들이 산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좀 따라간 걸까요? 그렇죠. 포모도 있고 막 그때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 쉽게 말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뭐랄까 내 집 마련도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시장의 변화를 그래서 읽으셨으면 좋겠다. 시장의 변화는 그럼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왔을 때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제가 뭐 장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했을 때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어떻게 장기에는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변화를 또 보시면서 또 하나 이제는 주식하고 또 다른 게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자산이니까 사실 그렇게 투자를 보면서도 또 사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해요. 어렵긴 한데 단언하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가격이 빠지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대표님. 왜냐하면 가격이 빠질 때 모든 자산을 어쨌든 사려는 마음이 있다면 빠질 때가 기회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여기가 많이 빠진 건 줄 알았는데 더 빠질까 봐 뭐 이런 게 항상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격이 빠졌다는 거는 네.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전제가 있어요. 어떤? 그건 가격이 하락했다가 아니고요. 네. 그 지점부터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소위 잠깐 조정을 받았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어떤 가격이 자산 가격이 빠졌는데 네. 그게 낮은 거냐 싼 거냐를 그러니까요. 판단하는 게 가격이 30% 40%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빠진 다음부터 올라야 돼야 돼. 올라야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알 거는 같은데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가 저는 뭐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죠. 어느 시점에 지금은 와 있는 건지. 그래서 네. 그럼 저희가 어떤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네. 다음부터 오를 건지 더 빠질 건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 가격대에 왔는데요. 네. 거래가 증가하지 않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는 막 30, 40% 빠질 줄 알았는데 20%밖에 안 빠졌는데 그 가격이 빠진 순간부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요즘 거래량은 어때요? 굉장히 좀 폭한기다라는 얘기가 그쵸,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에 수요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 현상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저희는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자산 시장 볼 때 때를 기다리는데 그렇죠.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 아니고 기대, 기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 변화의 방향성을 계속 보시고 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그 변화의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는데 오늘 거래량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유효 수요라든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다시 수요가 시장에 들어온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남는 시간에는 조금 이제 부동산 이슈 질문 좀 몇 가지 네.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근데 이런 자료도 있어요. 전국 빌라에 그러니까 아파트 오늘은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전세에 비해서 월세가 올라갔다. 이거는 뭐 사기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좀 큰 걸까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일종의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에 전세를 사는 분들이 뭐 현저히 줄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또
비싸 올랐으니까 이렇게 거금을 거기다 맡겨놓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게더 현명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항상 시장은 밸런스가 맞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오르잖아요. 그럼 다시 전세 계약 비중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월세가 인기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월세가 오르고. 비싸지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임대차 그렇죠. 시장은 독특해요. 또이 거래 시장하고 또 달라요. 임대차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만,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뭐가 있냐면 실수요와 실공급도 있지만 투자 수요와 일종의 투자 공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로 갖고 있는데 팔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임대차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가격이 이렇게 월세가 오르면 다시 또 전세가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변화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 함께 좀 아울러서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10년 만에 오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변화를 좀 계속 유념 있게 보시는데 방향성은 어쨌든 지금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매물이다. 매도 물량,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그게 투자 목적이든 거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가격을 내놓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럼 매물의 증감, 그리고 증가 상황을 보면 집값의 하락폭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질 때,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부동산은. 그러니까 내집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잘 세우셔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언제 온다?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예, 그때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은 사실 그런 기미가 뭐 수치상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제일 처음에 최근에 뭐 서울의 아파트가 그러니까요. 보합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 안 받쳐주거든요. 한두 건이 1, 2억 올랐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일시적일 건 가능성이라. 여기서 어떻게 추세를 좀 형성할 것인지, 근데 거래량이 붙는지. 그쵸. 네, 이 부분을 네. 좀 보면서 대표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